인구 소멸의 시대, 지속되는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 밀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경제에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결실, 지역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빛나는 변화의 현장, 그 속으로 떠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유혜정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도 하죠. 방대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특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곳이 바로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산업의 변화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볼게요.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중부권 최초의 지원센터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융복합의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있는데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 분야 곳곳에서 디지털 전환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 충북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가 충북의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어머,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마중 나와주셨는지요? 예, 오신다는 연락받고 네. 예, 한 걸음에 달려나왔습니다. 오,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해서 또 지역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려고 왔거든요. 디퓨전 퍼니스, 그러니까 반도체 전 공정인 디퓨전 퍼니스 설비에 대한 신규 제작, 그리고 중고 설비에 대한 개선 개조, 부품 국산화가 주된 사업 영역을 가진 회사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반인 12인치 반도체 원재료를 시스템 반도체에 적합한 6, 8인치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 국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아서 본 APC 밸브에 대한 국산화를 완료했고, 특허 두 건,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증 등록, 그리고 시험 성적서, 저작권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고객사의 신뢰성을 확보해서 사업화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라인과 제조 공정 설비, 장비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시스템 변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해답이었죠. 지원 받으시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6인치와 8인치 파운드리 팹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부품 국산화, 부품에 대한 내수와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예, 3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도 좀 오르셨나요? 아, 예. 뭐 매출도 네. 예, 충분히 이 상태라고 하면 부품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보고요. 최장 5년 이내에는 부품에 대한 관련된 매출액만 한 100억 가까이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중소기업의 변화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될 텐데요. 이 기업 역시 디지털 전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걸 조사할 때 거의 수기로 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들을 디지털화하게 되면 좀 더 쉽고 간편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디지털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테이프를 분체 가공하고 코팅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양극화할 물질과 필름 등을 제조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디지털 전환,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궁금하네요. 디지털화가 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저희가 디지털화하기 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했지만 디지털화하고 나서는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체계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훨씬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의 효율성은 2차, 3차 효과로 이어지는 큰 변화일 텐데요. 이 충북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에서요. 어떤 도움을 좀 받아보셨어요? 저희 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통해서 XR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XR은 저희 확장현실로서 실제 생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3D 및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설비 운영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비 오작동이랑 고장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한 저희 설비 제조사의 기술 지원을 실시간으로 받으면서 설비 운영 효율을 높이고 문제에 대한 해결 시간 감소를 줄일 수 있어서 저희가 생산력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기술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업무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럼 이 도움을 통해서 좀 어떤 성과를 내셨어요?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QR코드를 인식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증강현실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그냥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점선이 나오네요. 네. 원하는 곳을 탭하여 배치해 주세요. 네, 이제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다시 뒤로 가야 돼요. 아, 뒤로요? 네. 뭐가 나와요? 지금 도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현장에 가시면 이제 똑같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사진 찍어서 이제 이걸 증강으로 이제 나올 수 있게. 혹시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니까 그냥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할네요. 굉장히 편리한데요.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기술 혁신은 물론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실제로 업무 효율성이 28%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북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으시면서 다양한 성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변화가 되셨어요? 디지털화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는 사내 지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이번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량 발생을 억제함으로 해서 양품화가 많이 됐고 해서 생산량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한 24% 정도, 매출은 한 44% 정도 전년 대비 성장한 계기가 됐고요. 이 디지털 전환을 직접 또 경험해 보시고 성과도 알게 되셨는데 이제 많이 좀 널리 알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어때요? 예, 많은 기업들이 뭐 디지털화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고요. 미처 못했던 업체들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생산 관리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북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은 곧 지역의 산업발전 동력이 될 전망인데요. 5년 뒤 충북 기업들이 디지털 융합 전환과 관련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이끌어가는 충북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